안녕하세요. 오늘은 살균, 항염, 진정 효과가 있는 카렌듈라 허브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카렌듈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자나라고도 불리고 그 원을 찾아보면 로마인들이 달의 초하루를 카렌데라고 했으며 이것을 일교로 하여 꽃이 일교일 동안 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카렌듈라는 아토피 피부에 탁월하고 손상된 세포들을 보호하며 항균, 항염, 피부 재생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재료로는 투명비누 베이스 920g, 카렌듈라 허브 조금, 호호바 오일 10g, 글리세린 4g, 라벤더 에센셜 오일 4ml가 필요합니다. 먼저 비누 베이스를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자를수록 빨리 녹습니다. 자른 비누 베이스를 스팀 그릇에 담아 서서히 녹입니다. 비누 베이스가 다 녹으면 호호바 오일 10g, 글리세린 4g, 라벤더 에센셜 오일 4ml를 녹인 비누에게 넣어서 저어줍니다. 비누물들을 소독합니다. 비누액을 몰드에 반쯤 채워줍니다. 카렌듈라 허브를 조금씩 얹어줍니다. 다음으로 비누액을 가득 채워줍니다. 1시간 후 굳어진 카렌듈라 허브 비누를 몰드에서 꺼냅니다. 예쁘고 향기로운 카렌듈라 허브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살균, 항균, 항염,
아토피 피부에 좋은 칼렌듈라 허브 비누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